좋아요, 구독! 네, 오늘장의 핫 테마는 앞서 이창용 전문가가 언급한 화장품 테마입니다. 화장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화장품 수출은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가성비를 무기로 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전년 동기 대비 부진한 중국 수출의 경우도 월별 기준으로 늘고 있다는 점도 괄목할 만합니다. 여기에 수출국 다변화도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최근 한국산 화장품 수입 시 붙는 관세가 내년부터 철폐돼 가격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인도에서는 중산층의 성장으로 천연 성분을 사용한 한국산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고 튀르키예에서는 한류 확산으로 한국 화장품이 수입 시장 점유율 3위로 급부상했습니다. 자, 그럼 화장품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뷰티 스킨입니다. K-뷰티 성장세에 힘입어서 오늘장에서 11.27% 강세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2분기에도 성장을 지속할 것이란 증권가의 전망과 함께 오늘장에서 7.35% 강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핫했던 테마는 바로 화장품이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인 뷰티 스킨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뷰티 스킨은 근데 뭐 다른 화장품주도 워낙 이제 많이 언급을 하셨지만 뷰티 스킨 또한 계속 간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은 뷰티 스킨이 굉장히 소형주이기도 한데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면 좀 시간 조금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화장품 그리고 최근에 화장품 종목들이 왜 잘 가고 있는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오늘 이번 달 27일입니다. 이제 코엑스에서 이제 아마존 사실은 우리 나라 기업으로 따지게 되면 미국의 쿠팡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이 설명회를 가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국 콜마와 같이 개최를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유통사들 한 1200사가 같이 포함을 해서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아마존에서도 그리고 미국의 쿠팡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이 한국 K 화장품에 대해서도 포커싱 맞춰서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 OEM, ODM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북미 시장을 또 진출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게 되더라도 여러 가지 지금 흐름이 좀 맞물려 있는 화장품 업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 종목들 굉장히 좀 좋은 흐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하는 대장주를 필두로 해서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너무나 많은 종목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뷰티 스킨은 좀 결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차트를 먼저 보기 전에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제조 그리고 유통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 뷰티 스킨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화장품 OEM, ODM 업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 잠깐 좀 설명드리면은 국내 유통사 그리고 현대 브랜드사와 같이 겸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일 큰 장점은 지금 매출 캐파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뷰티 스킨이 지금 차트를 잠깐 좀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8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화장품 종목들이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1조, 5조, 뭐 많은 종목들은 10조가 넘어가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그리고 주가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면은 1%, 2% 정도의 상승이 좀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제가 소형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화장품 섹터가 올라오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높을 수가 있는 소형주를 공략하면서 뷰티 스킨 내일장에서 또 공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 공략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방 들어오시면 전략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전략대로 따라가시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뷰티스킨 할 말이 너무 많을 정도로 유망해 보이지만 핵심만 콕 집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면 빠르게 높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시면서 지금 시점에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뷰티스킨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인 코스메카 코리아도 지금 시점에서의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아, 역시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핫한 이 화장품 테마에 속하기도 하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큰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요. 제가 네.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를 이제 화장품 섹터 말씀드릴 때 매번 가지고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것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결국에는 실적이었습니다. 지금 화장품 종목들은 결국엔 전부 다 실적이 좋습니다. 그것에 대한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작년 3분기에 괄목할 만한 실적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무려 4배 이상 증가를 보여줬었고 매출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도 괜찮았었고 2분기 실적도 기대해볼 만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보게 된다면 코스메카 코리아 보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오늘 7, 8% 이상 또 급등을 또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장에서 바로 매수보다는 사실 지금 시가총액이 1조가 좀 넘어가기 7천억 정도 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게 된다면 조금 우리가 내일장은 상승 탄력이 여러모로 조금 둔화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아예 매수를 하시려면 소형주 매매하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코스메카 코리아 공략은 가능합니다. 근데 내일장은 아니고 다음 주 정도에 제가 신호 드릴 거니까 그 신호 맞춰서 따라가시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